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독입니다. 자 오늘 롱 라이브 더 퀸 실제로 퀸 여왕님 네 이런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패치 됐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글쎄요 이 게임이 보는 것만큼 뭔가 까르륵까르륵 거리는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자세히 모르겠고 직접 경험해보도록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조슬린 선대 여왕 부군 칼로리스 공작 집에 거의 다 왔구나. 네 방은 떠났던데 그대로란다. 정든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는 게 어렵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지만 모든 분야의 최고의 가정교수를 불러놓았다고. 15살 생긴 전까지 1년간 스스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거란다. 난 네가 해낼 거라고 생각해. 빠르게 배웠어 훌륭한 여왕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그걸 네 어미도 원했을 거야. 엄마가 이런 걸 원했을 리가 없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절 남겨두고 돌아가시는 일 따윈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 하지만 의외 나쁜 일이란 일어나기 마련이란다. 그래도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법이야. 온 너와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있단다. 바로 너에게. 대가시까지는 내가 함께하겠지만 결정들은 모두 네 스스로 내려야 한단다. 가자. 메이드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칙쇼! 롱 라이브 더 퀸 하신 걸 환영합니다. 만약 이 게임을 처음 하신다면 간단 설명 봐주세요. 해보세요. 당신은 대가시는 눈앞에 둔 차기 여왕 엘로디를 조종하게 됩니다. 성우족이 대가식을 위해서 그녀는 매주 스킬을 올려주는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배운 스킬들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소득지가 출현합니다. 어떤 스킬을 배우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엘로디의 감정에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엘로디는 지금 당장은 매우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감정 버튼을 더 자세한 감정 스크린을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스킬, 무드 뭐 이렇게 있네요. 쾌활한 아이유키 나오네. 엘로디는 두려움과 우울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지만 우울함이 그녀의 가장 강한 감정입니다. 다만 만약 그녀가 더 쾌활해져서 우울함을 몰아낸다면 그녀의 가장 강한 감정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에? 그니까 이거에 비례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 에? 두려움과 우울함 아 이렇게? 에 어려운데? 에너지는 형제 감정에 그녀의 배울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몇몇 스킬은 보너스를 몇몇 스킬은 페널티를 주는 주식으로 말이죠. 이제 스킬 원을 보도록 합시다. 스킬 와 진짜 많네. 프린세스 메이커인데 거의? 스킬은 네 가지 주요 법줄은 아닙니다. 사교술, 신체 능력, 지식, 영적 능력 이 범주들 안에 세 개의 관련 스킬을 포함한 중간 범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스킬은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허허 기운은 좀 까다롭겠네. 매주 엘로디는 두 개의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녀는 주말들을 제외한 하루마다 배우려는 스킬을 2포인트씩 획득합니다. 뭐 그러므로 만약 그녀가 역사를 배운다면 그녀는 2, 5, 10 포인트를 획득하는 겁니다. 엘로디는 지금 우울하기 때문에 사교실의 중간 범주인 회화 영역에 마이너스 2를 페널티에 가집니다. 아마도 대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냥 회화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2 빼기 2는 2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 0 포인트입니다. 우후! 하지만 그녀는 표현 영역에 플러스 2를 보너스를 갖춥니다. 만약 그녀가 표현에 속한 스킬 중 하나를 배운다면 보트 그거 하지 마라. 그녀는 하루에 2 더하기 1 포인트 3포인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15포인트라는 거네요. 에? 겨울없네. 만약 당신이 페널티를 받는 스킬을 배운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배울 게 없게 되겠죠. 반면에 보너스를 받는 스킬을 배운다면 보다 빠르게 배울 것입니다. 이 모든 보너스와 페널티들은 엘로디의 감정 상태에 따라 변동합니다. 또한 엘로디는 연간 스킬을 배움으로써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주 스킬 화면에서 현재 보너스 수치를 확인하세요. 감정 스킬 보너스와 페널티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매주 배울 수업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냥 배워 이 탈면 삼키고 쓰려 뱉어라 엘로디. 아 수면 화면 수업 화면은 오전 및 오후 수업은 먼저 나뉘고 다시 그것을 이루는 중간 범주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범주를 선택하면 화면의 오른쪽 세 개의 세부 감옥 목록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를 고르세요. 스토리 진행하면서 당신은 가끔 말풍선들이 대하층 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겁니다. 이 말풍선들은 장면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아 이렇게? 됐다. 안녕 엘로디? 난 당신의 메이드야. 잘 부탁해. 난 당신의 메이드 어메이드야. 어메이징의 친구지. 숙면도 지금 보니까 감정 우울함 엄마가 죽었거든 허허 기분 자신감 중압감 우울함 허허 이 엘로디를 쾌활함으로 올리자 두려움에서 살짝 올리자고 의상을 볼까? 기본 학교 교복이 최고지
교육바보자. 왕족 기품. 오전 오후 나뉘는구나. 세부 과목 선택이 되네. 여기서 오전에는 창작, 연주, 가창. 아름답게. 야, 난 얘를 메모든 알고 임마. 돌아가기.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되네. 예. 일단은 얘를 뭐로 키울지 정해야 돼. 민첩성, 무기술, 체육, 동물 다루기, 역사, 계략, 의학. 저는 이 엘로드 이 친구를 굉장히 엄청난 여왕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왕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왕족 기품을 해줘야 돼. 왕족 기품. 왕족 기품. 세부 과목. 우아함, 위엄. 일단은 우아함. 아, 평정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뭔가 마음의 이 고요함을 딱 갖춰야 돼. 평정심. 그리고 위엄. 완벽해. 됐습니다. 10시차 오전. 당신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너무 우울합니다. 엥? 점심. 엥? 그래도, 야, 올라갔네. 페널티 우울함. 올라가서 이 정도 됐지 뭐. 밖에 무슨 소란이지? 누가 왔나? 아, 사촌들이구나. 삼촌과 숨어도셨군. 에야, 네 어머니 피델리아의 소식은 정말 유감이구나. 아니래. 건강해 보이는구나, 조카야. 안녕, 로디. 안녕, 로티. 정말 오랜만이야. 오래 머물 거니? 숙박비 6만원이래. 응응. 엄마가 이번 달 내내 머문다고 했대. 아마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거다. 그렇지. 이번 주 수업을 끝마쳤습니다. 주말에 뭐 할 건가요? 메릴라 공장 영예, 샤를로트 방문하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올라가네 이게. 아버지와의 대화, 법정 참석, 우주담 우울함, 우울함이 올라가네. 성안을 탐험하기, 외로움 두려움, 묘지를 방문하기, 우울함. 야, 잠깐만, 얘들아. 생각해보면은 굳이 밝고 쾌활한 여성을 만들 필요가 없어. 다른 유저들이 밝고 쾌활한 공주를 만들었을 거야. 나는 어둡고 음침하면서 다크한 공주를 만들 거야. 가자. 오마이 다크로드. 다크로드 만들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선입견이야. 공주는 쾌활하고 밝고 명랑할 필요가 없어. 다크 정도는 괜찮잖아. 지하 감옥 방문하기 가보자. 당신은 지하 감옥을 돌아다녔지만 흥미로운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쳇. 그래? 2주 차구나. 숙련도 보자. 왕족 기품 마이너스 하냐 이거? 기분이 어때? 똑같구만. 자, 교육 다시 봐볼까? 침략 없냐, 침략? 계략, 무기술, 표현. 표현. 근데 감정적인 걸 표현해야 돼.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씨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씨발! 불쾌하면 불쾌하다고, 씨발! 좋아. 표현. 신앙, 역사, 아니야. 표현이다. 오전 수업 둘 다 해야 돼요. 창작, 연주, 가창. 이렇게 있구만. 더 있네. 반사신경. 그렇지. 반사신경. 검술, 명상, 노바 역사, 세계사. 와, 진짜 이거 세세하게 돼 있네. 육군 전략, 해군 전략, 병참술, 동물 다루기, 말사육, 개사육, 맹금육 사육. 하, 고민이네. 이거를 어떻게 또, 어떻게 또 삐리뽐 삐리뽐 할지. 평정심, 민첩성, 역사, 신앙, 명상, 점수, 구전지식. 아, 고민이네. 완전 다크다크한 게 없나? 군사학 어때 얘들아? 군사학. 그래, 군사학 가자. 육군, 해군. 오, 전투 진영에서 여러 무기들과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 육군하고 해군 전략 가자. 폭군 가자. 당신은 바다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할 수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해군 침 전력을 통해 그들은 적이 바다에 설치되는 동안 편안한 항해를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됐어. 밖에 서다가 무엇인 거야,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난 네 어머니를 애도하려 왔단다. 당신은 애도할 자격이 없어! 아니면 당신들이 가진 힘과 당신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맞다! 나는 루멘이야. 그녀와 다른 모든 루멘들이 한 것과 같이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 또한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네가 속한 개판은 200년 동안이나 이 왕국에서 배신대로 간주되어 했다. 난 그런 네가 내 딸을 타락시키게 놔두지 않겠다고! 그건 왕세녀까지 할 거야! 엘로디, 너희 어머니께서 나를 믿으셨고 난 네게 가르칠 것이 아주 많단다. 그래? 이리 오세요. 혹시 흑마술 아세요? 흑 저주술이라든가. 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머물게 하세요! 알았다. 좋았어. 아버지와의 대화, 경원을 산책하기, 몰래 빠져나간다. 와, 좋잖아. 빠져나가.
당신은 사소한 즐거움을 위해 성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당신은 자유를 맡기겠지만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쩔? 내 인생 수고. 교육. 그 아줌마가 뭐 더 해주나? 일단 육군 해군 쭉 가자. 산주찬. 쭉쭉 올라가. 당신은 군대에서 전장의 압박감이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사기의 전장이 사기가 정정을 흐름을 바꾸는지 배웠습니다. 그렇지. 당신은 배들의 종류로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름 생김새 각각의 필요 선언수. 그렇지. 그는 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거네. 꼬대 갖고 이거 딱 꽃니 떼는 거. 근데 하나밖에 없네. 그녀는 날 사랑한다. 로티, 너 남자 친구 있니? 아니야, 그냥 꽃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갑자기 우르스 여권장인 정원에 달려와 당신의 칼을 겨누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아니군요. 당신의 발을? 공주 움직이지 마! 밑을 내려다본다. 당신은 그녀의 검이 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잔디에 뱀이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 깨소리님의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뱀은 김장하여 공격을 준비합니다. 안돼! 당신의 삼촌은 당신을 미소했습니다. 그 사촌의 다리가 배의 동리에 파고들었습니다! 로티! 준현은 검을 휘둘러 뱀의 머리를 잘라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당신의 탈이 우유뱀의 문이었습니다. 독사예요. 당장 약취를 부르세요. 내가 딸을 간호하겠어요. 여기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군요. 겁맵네. 기분이 이상해. 아, 기분치가 이상해. 우리 지금 당장 메르바에 돌아가겠어요. 네 승부의 말에 일리가 있구나. 우유뱀은 이 지역의 서식종이 아니야.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누군가 너를 죽이려 한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샤를로트도 괜찮을까요? 모르겠구나.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너무 무섭잖아. 하여 도망가. 당신은 사선 지검이 위에 포섬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무서워 여기가. 당장 나가. 암소로 하려고 하네. 와, 얼굴에 자신감 넘쳐. 와우. 와, 얼굴에 자신감이 넘쳐. 그래, 이런 표정 얼마나 좋아. 그지? 봐봐. 해볼 테면 해봐. 이런 표정이네. 자신감이 넘친다. 유순한 필요 없고 자신감. 여러분들, 폭군에게는 절대적인 자신감과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과 분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 이제 큐아랑 중학교를 좀 올려볼까나? 교육. 그대로 해. 4주차. 당신의 신병 모집 훈련과 중요성, 그리고 군인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법에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너스 자신감. 점심. 당신은 배들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향속, 기동성, 표준무기 적재량. 자신감. 미쳤다. 샤를로트와 에밀리, 자라.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이 떠나니까 성이 더 조용한 것 같군. 완전히 비어있진 않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하인들이 고용하는 것 같군. 샤를로트가 걱정돼. 뱀에게 몰리다니, 녀석. 하지만 숙모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해. 어쩌면 그 애한테는 수호천사가 붙어있을지도 모르기. 자신감과 분노. 법정 참석. 묘지를 방문함. 예배에 참석하기. 오. 우르술 여공작 줄리아나 방문하자. 가자. 제게 가르치고 싶다는 게 뭐죠? 일단 네 어머니의 크리스탈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고 싶구나.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너무 목적이 단도직입적인데? 그냥 엄마의 크리스탈을 털려고 온 거 아니야, 어? 무슨 크리스탈이요? 모든 루멘의 힘에 원천한 특별한 마법 크리스탈에서 나온단다. 일단 한번 열리게 된다면 죽을 때까지 몸의 일부가 되지. 완족의 크리스탈은 지배자에게 대대로 물려져 왔단다. 네 아버지가 숨겨놓았지만 않았다면 지금 너에게도 하나가 있겠지. 당신은 크리스탈을 갖고 있나요? 멋지람. 그녀는 두 팔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가슴에서 밝은 반짝임이 있다가 곧 빗물이와 함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손을 뻗자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아, 이게 내 크리스탈이란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걸 가져갈 수 없어. 너도 네 크리스탈을 찾아야 해. 그렇군. 내 크리스탈을 찾아야 해. 모든 모든 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거를. 그래. 야, 자신감을 갖고 분노를 좀 올리자. 그래. 폭군이 되려면은 분노가 있어야 해. 가자. 무기술 검. 무기술? 아니야. 챙 계략.
군사학, 병참술, 군대와 물자를 제때 수송할 수 있게 하는 능력. 폭군메타 가자, 폭군. 레알 폭군메타 가자, 얘들아. 아, 뭔가 제갈량 쪽으로 가자. 폭군, 똑똑한 폭군. 다른 나라, 비밀 정보를 읽고 쓰는 방법. 역사, 세계사, 군사. 일단 육군 마스터 하자. 예. 자신감! 당신은 행군적인 군대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와 양, 그리고 유통기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신감 얻었고. 당신은 어떻게 병사들이 전장에서 진영을 따면서 서로 붙어서 약점을 메꾸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당신 이제 주말에 병영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당신은 스트라테지 스킬은 50이 되었습니다. 다른 밀리타지 스킬은 25 이상이 되었기에 저는 스킬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좋아. 메이드 중 한 명이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세드나 공장에게서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세드나가 와, 우리나라 어디쯤 있쩐? 아니 아가씨, 세드나는 탈라고 왕국에 있는 곳입니다. 멍충하기, 아, 지혜미를 막았고, 아, 아닙니다. 그들이 아가씨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어요. 죽음의 조의를 표하고 매우 유감, 무한한 기원을 담아. 와,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인데 반짝반짝 거리는 게 내 기분을 한결 나아지게 하는 것 같아. 줄리아나! 어떻게 맞춰줄 수 있죠? 아마 네 아버지가 알고 있을 거야. 만약 아버지께서 부셔버렸다면 어떡하죠? 크리스탈은 부서지지 않아. 하긴 그걸 어딘가에 버렸을 수는 있겠네. 아니, 그렇게 되면 누가 주워서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럴 리 없어. 아마 보관 중일 거야.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제 거라면 다른 누군가 그걸 찾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물론 그 크리스탈은 나와 공명하지. 하지만 만약에 적합한 경쟁자가 먼저 찾는다면 그 사람 소유가 될 수도 있다. 네가 아직 크리스탈을 손에 못 넣은 이상 안심할 수 없어. 크리스탈, 그래, 이 크리스탈을 찾아야 해. 일단 아빠한테 물어보자. 아빠, 제 크리스탈 어딨어?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기분, 와, 우울함이 좀 좋아졌네. 쾌활하고 자신감 있고 외로움을 터지면 분노가 가득한 폭군을 만들 거야. 좋아 좋아. 군사, 병참술, 해군, 전략, 병참술, 해군, 전략. 어, 막대가리나 전쟁가. 당시 병참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이 배웠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복장, 와, 뭐지? 새로운 복장 배웠어. 와, 당신은 산책 중에 왕실 정원에서 낯익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르슬 영웅적이구나. 그녀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그녀 옆에서 로브를 입은 여사제가 앉아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웠으며 부드럽게 손을 잡은 상태에서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쁜가 봐. 당신은 돌아서서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당신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방금 정원의 벽을 넘어간 것 같아요. 타인인가? 아니, 도둑? 아니면 암살자? 경비병을 부르자. 경비병! 그러나 경비대와 주직대와 왕궁 앞에 나왔을 때는 침입자에 대한 어떤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에첸, 날 호구 새끼로 보다니. 아버지! 법정에서 아빠 잘못 눌렀다. 법정 갔다 아빠 눌렀는데. 법정에 앉아있는 것은 전혀 재미없었지만 아버지께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 왜 이래 표정. 새 의상 보자. 제복. 오! 역시 멋지다. This is 이거다. 기분, 자신감 떨어지고 분노, 외로움이 좀, 중압감이 좀 되네. 이렇게 외로움이 나을 텐데. 어우, 멋있는데 이거. 교육. 왕족 기품. 야, 이게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지? 왕족 기품 표현. 아니야, 군사학 계속 가자. 군사학을 계속 가야 될 것 같아. 육군 전략, 해군 전략 가자. 그렇지. 와, 거의 100대겠다. 좀 있으면은 해군 전략도 70 넘었어. 당신이 계단을 오르던 중 한 메이드가 탑처럼 쌓인 니넨 천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보기도 전에 그녀가 당신에게 부딪혀버렸고 천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시켜님이 감히 어떻게 지금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냐. 너에게는 태형을 내리겠다. 네, 아가씨. 건방진 것! 아버지! 어머니, 쿠멘 크리스탈은 어떻게 됐나요? 그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단다. 제가 가져도 되나요? 안 된다. 하지만 그건 제 거예요! 제 거라고요!
네 어머니는 마법에 연관되어 죽었다. 그런 일이 너한테도 있지 않았으면 싶구나. 네가 여왕지리를 개성하고 나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겠지만 아직은 넌 어린아이란다. 거지 같은 아버지! 당신을 끌어내리겠어! 날 막지 마! 그게 네 설마 내 아버지라 해도 날 막을 순 없다. 분노를 올려야겠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 난 증오의 화신이 될 거야. 아마테라스 빙! 겨우요. 축한다. 당신은 유명한 전투에 대해서 어떤 실수가 재앙을 일으켰고 또 대규모 전투에서 전염점이 어떻게 그 전염점이 차이를 일으켰는지에서 배웠습니다. 93이네. 당신은 해상 기습의 어려움과 그것을 다쳐가는 방법을 오 100이다 이제. 와 대박. 당신은 오 대박 노발. 오호 다른 거 배우죠 이제. 한 사내가 너를 뵙고자 한다고 하는구나. 자신의 계획에 왕실이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모양이야. 기억하렴, 국권은 무한하지 않는단다. 만약 네가 돈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통장이 다 빠져나가 한동안 더 적은 돈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단다. 도네이션이 없다고 해도 찾아가지 말고 받도록 유도로 전하, 전 위치를 바꾸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인쇄하고자 합니다. 금속을 모으고 형태를 만들기 위한 공장을 세우는데 875라시가 필요합니다. 일단 체계가 갖춰진다면 새로운 책을 지금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찍어낼 수 있고 복사본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인터넷을 써라! 어디서 감히! 어디요? 어디서 아날로그에 집착해! 디지털 시대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 아이 또 책을 찍어내다니! 21세기! 허허! 아 이게 21세기 아니구나? 미안하다. 흥미가 생기지 않네요? 알아서 하세요. 됐어. 다시 간다. 아버지께서 제가 여왕이 되기 전에는 크리스탈을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야죠.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 같구나. 위험한 세상이야. 루멘의 힘은 필요할 거야. 일단 크리스탈과 연결할 훈련을 할 수 있어. 연결을 해야. 그럼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아버지를 역시 죽이는 건가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 내가 명령을 받아야... 내가 명... 뭘 해야 될까요? 크리스탈은 아마 경비병의 감시하에 왕실 보물고에 놓여져 있을 거야. 넌 공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지. 그게 안 된다면 조금 더 과격한 행동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이. 과격한 행동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흥미로운 말이군요. 그럴 필요가 없기를 바라졌구나. 크크크크. 크리스탈을 찾아버리면 실패했다면 다시 나를 찾아오거라. 찾아가야지! 자,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 교육. 내가 숙련도 보자, 숙련도. 야, 육군 전략을 좀만 더 할 수 있네. 병참수를 한 다음에 하나는 뭔가 똑똑한 걸로 가자. 예. 병참수를 하나 한 다음에 육군 하나 하자. 그럼 되겠지? 와, 당신은 각기 격파의 기능을 누렸고 부대의 전부를 공격하지 않고도 작은 부분을 격파하는 것으로 전체 무너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좋았어. 당신은 속도를 내기 위하여 초과 물품을 버리거나 파괴하는 때를 아는 것과 욕심내 안 좋은 결과 낳는 것을 피해서 저걸 결정하고 됐어. 전하,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 사실을 감끔씩 까먹거나 합니다. 됐.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은 전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익자이온의 아임브리엄 점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할 때입니다. 익자이온과 분쟁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어. 그들이 남쪽 마리 남쪽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 우린 충분한 수의 군대가 있으므로 만약 싸운다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 그들이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야지요. 지원군을 준비하겠소! 감사합니다, 전하. 전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걸고 계신 목걸이, 그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중고나라다! 오, 소대스네. 그럼 중고나라와 언약을 하셨단 말입니까? 언약이 뭐지? 언약. 딱딱한 얼어붙은 약이라는 건가? 대헷! 전하, 그것은 예물이옵니다. 그자가 당신과 교환을 통해 동맥을 맺고 싶다는 뜻이죠. 그런 줄은 몰랐군. 박대가... 보물고 방문하기 간다. 당신은 경비병에 지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애교스러운 눈빛을 보내도 발을 굴려봐도 심지어 노골적인 위협에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흥! 쳇! 금방 찍은 칙쇼!
기분. 야 좋아 분노 올라갔다. 뒤졌다. 이 새끼들 어? 내가 괜히 병참수 이제 병참수로 오란 올인한다. 당신은 약탈이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끼치는 방면 어쩌고저쩌고 당신은 본지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얼마나 더 전투에 참여하기 어려지는데 헤아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좋았어 팩트다 팩 좋았어 당신은 익자이온군에 대한 전투 결과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반대에 대해 병력과 엄청난 물자가 소비됐다고 합니다. 당신은 461명의 군인을 잃었습니다. 마리 공작은 만족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더 잘해내야 해서 써야 해서 괜찮아 다시 한번 가자 채 식시오 헤 간만이 녀석들 야 분노가 점점 올라간다 좋아 분노가 점점 올라간다 숙면도 백백백이니까 이제 얘들아 무용 가자 무용 가자 민첩성 무기술 체육 동물 다르기 역사 계략 계략 좋은데? 계략 계략을 갈까 계략? 나쁘지 않은데? 공부를 공주에 아 직업 공주야? 어 왕족 기품 나쁘지 않아 이게 왕족 기품 아니야 계략을 해야 돼 계략 국내 현안, 국외 현안 가자. 당신에게 자녀가 생길 때까지 외삼촌인 메르바 공작이 제1순위 왕의 계승자이며 이미는 그의 딸, 당신은 사촌, 당신의 사촌 차를로스입니다. 현 세드나 공작은 26세의 미혼입니다. 당신이 탈라디에 더 두터운 연출을 바란다면 그의 저 결혼 상대로 고려할 만합니다. 나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키통 한 마리가 고목 리미터 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보고서가 도착했구나. 키통이 뭐죠? 키통 키통 키통? 키나무 통돌임? 뭐지? 거대한 금빛 몸과 날카로운 부레를 지녔고 등에는 가시가 나있는 고양이가 마술한다 에잇! 칼로리스 남측에서 일어난 실종 몇 건은 이 괴물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대처해야죠? 사냥꾼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활보를 하는 마술에 대한 전투적인 제첩법은 그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것뿐이란다 사냥꾼들은 그런 피조물의 상대가 되지 못해 오히려 더 화를 나게 만들어 더 많은 목숨들을 희생시킬 뿐이지 그러면 그 괴물이 사람들을 잡아먹게 그냥 놔둬야만 하나요? 그게 최선입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에 죽는다 그럼 당신도 죽일 거냐 그럼 지금 죽어라 슈칵 비스 그리고 너에게 편지가 왔단다 세드나 공작 달라리스트가 다음주 공식 방문을 할 거라 적혀있군 좋아 또 가자 금방 진 새끼들 씨발 새끼들 분노 야 분노 개쩔어 야 우와 야 극과 극이잖아 자 또 간다 예 예전 미드 공작은 한 여보 공작이 이복 오빠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짜맣고 스캔들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고르르르르르르르 사망했다고 해도 요 몇 년 사이에 벌어진 톰블라 정치적 혼란의 노바에 특히 키칼과 저 초콜렛? 네? 아 전하! 마침내 만나 뵙기에 대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군요. 그래? 그래? 당신도 듣던 것보다 아, 듣던 것대로군. 이래 혼난 오빠가 나에게 칭찬을 하다니 어쩜 좋아. 아이고 제 소박한 선물을 받아주셨다는 거에 감격했습니다. 보석은 보석에게 어울리는 법. 물론 전하는 보석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입니다만은 깔깔깔깔깔깔깔 이것이 양측에게 도움이 될 관계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합이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주겠죠. 그는 정말로 너랑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군. 애송이. 일단 기다려봐라. 콜라를 마시고 생각을 해보겠어. 안 돼! 예의 바르게 거절해야만 해. 당신을 결혼하게